수면무호흡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 모르셨죠? 약간 안 보신다고. 아니 어르신들 증상을 다 갖고 있어요. 피곤할 때는요 코 좀 걸고요. 네. 좀 덜 피곤할 때는 코. 아니 사실 그렇죠. 좀 물어볼 때마다 답이 달라요. 김병환 씨가 직접 요즘 본인을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매니저한테 본인을 잘 미워하는데 코 보는 제이사 형님 안 걷습니다. 알겠어. 야, 매니저가 형님이 어려운 거. 침실한 무사요. 김조환 씨의 침실을 좀 보겠습니다. 자 R&B의 대가. 제가 보기에는 침실이라기보다는 작업 공간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현재의 공간을 침실로 인식하기보다는 작업 공간을 연속으로 인식하면서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잠들기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침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실히 분리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우리 정은하 씨가 좀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R&B는 코 안 건다고 뭐가 안 건다고 안 건다고 무척 고민돼. 아니 근데 아까 이야기가 그날 피곤했대요.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네. 자 이제 말이죠. 세 분 남았는데 팀씨 매디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좀 약간 불안한 게 제가 그날 또 검사를 받았던 날 잠 거의 못 잤어요. 이게 좀 약간 예민해서 뭐 센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시간 조금 넘게만 자서 이게 결과가 좀 제가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날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었군요. 그러니까 잠자리 바뀐 건 다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잤잖아요. 저는 센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집인 줄. 야. 병원이 아니라 집인 줄 알았어요.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면 굉장히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건강할지도 아니요, 모르겠고. 아니, 전 기대해보겠습니다. 일어나니까 오히려 머리를 끄덜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우리 중에 또. 형님은 오히려 팔이 될 것 같아요. 팔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준희 씨 얘기는 왜 안 하세요, 두 분이서? 아니, 제가 예상할 때는요. 예. 전현무 씨 팔이. 팀 씨 1위 저 2위예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팀 씨는 이 과학적인 검사를 정밀 검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잠도 못 잤다고 하니까 더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와서 1위일 것 같고 전 1위는 피하고 싶어요. 아, 피하고 싶어서 뭐냐? 1위만 안 하면 되겠어요? 1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1위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2위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위는 누굴지. 자, 2위 누굽니까? 노인성 김준희 씨. 위험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1위가 아니라는 건 그나마 좋아할 일이 아닌데 사실. 근데 1위를 피했으니까요. 그래도. 네. 김준희 씨 수면의 질은 어떤가요? 35세의 김준희 씨는 누워서 잠들기까지 한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오래 걸린다. 잠이 들어도 자주 깨는 증상이 있고 또한 이제 불면증 지수가 14점으로 역시 중등도의 불면증을 이제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멜라토닌 같은 이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다던가, 자기 전에 TV 시청 같은 이제 수면 습관이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침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아우, 잠 잘 오게 돼 있네요. 예. 침실이 대체로 이제 은은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TV나 이제 전화기 같은 소품을 치우면 좀 더 안락한 어떤 상태가. 전화기도 치우고요. 시계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계는 각성을 자꾸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가급적 이제 시계를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떠면 불 켜놓고 이렇게 못 일어나시잖아요. 그럴 때 벌떡벌떡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오전에 햇빛을 많이 보시면 수면 각성 사이클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매우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햇빛을 쬐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낮에 활동에 따라서 저녁에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정적인 손님만 남아있습니다. 1위에 가까워질수록 수면장애 위험지수가 높아지는 위험한 랭킹. 7위 양세형, 6위 조하랑, 5위 김보화, 4위 유현상, 3위 김조환, 2위 김준희. 이제 남은 사람은 MC 전현무와 팀. 위험한 랭킹 1위 공개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뭘? 아니,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지금 비타민 MC 몇 년 했죠? 제가 한 이제 3년 정도 했죠. 3년 전에 했는데. 대한민국 건강의 상징이거든요. 사실. 네. 아니, 뭐, 결과를 알아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다 왜 제가 1위인 것처럼 뭐라 그러는데?
일단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 팔인가? 팔일 수도 있죠. 팔인가요? 팔이가 될 수도 있죠. 정말 이것까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남성 호르몬 수치도 있었고. 네. 그렇죠. 소변 줄기도 있었고. 소변 줄기 약했죠. 예. 많이 약했죠. 졸졸 현무 선생. 정말 아, 이것까지 1위를 하면은. 그렇죠. 아, 정말 이제 장가 못 갑니다. 아하. 40전에 가야 되거든요. 이거 뭐 깨어있을 때도 상태가 안 좋은데, 잠자는 상태까지 안 좋으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부터 위험 랭킹 1위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싱글남 전현무. 그리고 팀인데요. 두 사람 느낌이 참 다르죠? 아나운서계 밉상. 비비크린 없인 못 사는 남자 전현무. 샤이니의 루시퍼 댄스에 이어서 7단 고음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했어요. 오랜만에 한번 저 7단 고음 한번 들려주실까요? 계속된 꿈인 걸까? 아이유 컴백 때 랩도 했어요? 랩도 했죠. 랩도 한번 봅시다. 아이 보셨나? 원, 투, 쓰리, 포. 좀만 기다려 봐봐. 나만 믿어 봐봐. 작은 봐봐. 이제 난다. 풍상 맞은 내 모습.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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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아 근데 사실 계속 제가 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여기 서보니까 네. 진짜 꼴보기 싫네요. 짜증나네요 진짜. 방금 했던 랩 네. 꿈에 나올까봐 두렵네요. 개그맨보다 웃긴 아나운서 전현무입니다. 뉴스 끊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에 맞서는 올해 29입니다. 팀 한국 이름 황영민. 어머. 영민이? 본명도 멋지네요, 영민 씨. 황영민이? 네. 로맨틱 보이스와 함께 반달 모양의 눈웃음이 정말 매력적이죠. 눈웃음 보여주세요. 네. 최근에는 그런 부드러움만이 아닙니다. 가수 김종국 씨와 함께 운동하면서 몸이 부쩍 탄탄해졌습니다. 여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확인은 아까 전현무 아나운서가 살짝 해줬습니다. 어떻습니까요? 뭐 전문용어로 돌땡입니다. 돌땡. 네. 자, 2003년 데뷔곡 사랑합니다로 단번에 차점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사랑합니다는 제 노래방 정말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나빠요. 네, 참 그대란 사람.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오래간만에.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그대 사랑합니다. 나빠요. 네. 정은아 씨. 네. 이게 대표곡이면 정은아 씨 한번 해보세요. 아, 정말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래요. 네. 정말 팬으로서. 네.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아, 노래 진짜 못해.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김홍만 씨, 네네. 네, 부끄러우세요? 네. 둘 중에 한 분은 1위입니다. 다른 한 분은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8위를 하게 됩니다. 유두 천사 전현무냐? 로맨틱 가이 팀이냐? 그거는 전현무냐? TV를 켜고 잔다는 팀이냐? 자, 그럼 위험한 랭킹 1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 거의 못 잤어요. 이게 지금 약간 예민해서 여기 옷가루 넣으면 1분 안에 잘 있어요. 숨을 쉬면서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랭킹 1위 공개합니다. 자 씨가 너무나도 유수면 상태가 좋고요. 전현무 씨가 위험한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지간히 좀 시간을 끌면서 결과를 표현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빨간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에 배려가 없네요. 그러니까 전현무 씨의